너무 긴장했어. 턱이 얇은 거야. 티 안 났어?
완전 잘 했어. 완전 잘 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어제는 이제 배우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고 오늘은 또 가수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잖아요. 소감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얼른 첫 무대인데 사실 첫 무대가 굉장히 떨려요. 뭔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어떤 되게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다행히 본방전은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고 뿌듯하고 대견하고 네 아무튼 즐거운 무대였습니다. 첫 무대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쓴 게 있어요? 네, 이번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거는 일단 의상적인 부분도 있고 헤어적인 것도 있고 메이크도 있고 일단 이번 무대는 첫 무대인 만큼 실수만 하지 말자 그리고 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수상도 하셨잖아요. 네. 진짜 아티스트랑 네. 좀 소감 짧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아니 어제 사실 좀 준비한 게 있었다. 솔직히 계속 앉았다 나왔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사람 줄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뭔가 좀 준비를 했어. 근데 딱 모인 걸 무대 올라갔는데 저한테 시간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또 말 잘 듣잖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했지. 빨리 했는데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렇게 감정 없이 하냐고. 아 너무 정신없었어. 그리고 빨리 해달래 해서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했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할까? 나 사실 어제 자기 전에 생각했었거든. 너무 아쉬워서. 말해주세요. 네, 이 베스트 아티스트상 수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동훈 대표님, 정찬희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르뮤직, 스토리제이십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 AAA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혁주 매니저 안드레, 다솜이, 선영이, 민쌤, 성쌤, 박공부장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배우, 가수, 단편 연출 뮤직비디오 연출, 프로듀스 이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베스트 아티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저희 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13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던 없었던 기다려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해주셨던 저희 핫트라이브 여러분, 저희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AAA라는 시상식에 그리고 오늘 갈라쇼에 무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콘서트도 하게 되고 돌이켜보면 많은 작품들, 많은 무대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하트라이더 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하트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추억 만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팬분들한테 하트 3종 세트를 빨리 보내주세요. 이것도 있더라? 이것도 있더라? 강아지 맞지? 지금 시골 강아지 하트 안녕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AAA 정말 너무 뜻깊은 시상식과 갈라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랑 디프리경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연말에 일본에 와서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많은 분들에게 좋은 해였기를 바랬고, 그리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2022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뭔가 아직 큰 만족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하기 위해서 2023년 더 많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올 2023년 또 저와 함께 재밌게 잘 보내요. 안녕.